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시장은 미국 시장이 나쁘지 않아서 좀 강하게 좀 올라갈 줄 알았더니 그렇게 세지는 못했습니다. 막판에 외인들이 매수가 좀 더 강화되면서 좀 더 올라왔는데요. 그렇죠? 막판에 끌어올렸죠. 그래서 지수가 그래도 6.89, 6.69 별로 안 오고 코스닥도 조금 올랐죠. 눈물만큼 아직 골드락스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엔비디아를 사실은 실적을 100점을 기대했는데 엔비디아의 실적을 100점을 기대했는데 그죠 90점 좀 나오니까 실망 매물 때문에 조정을 받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시장이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제 드디어 LG 에너지 솔루션이 추세를 전환하면서 지금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없어 추세 전환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6개월의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대장이 일단 움직였으니까 나머지도 부품 그죠 소부장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더 좋은 일이 벌어질지 자 다시 이제 1차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 한번 오겠죠. 다시 조정 오면은 그 다음에 매수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죠? 다 조정했다. N자 파동으로 나갈지 또 매물대가 지금 여기는 크질 않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것도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갈지 옆으로 좀 횡보장을 갈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죠? 둘 중에 하나 가니까 어떤 거든 횡보를 해준다든지 조정을 해준다든지 그러면 매수 들어간 기관이 여기 쌍끌이 지금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시장이 2차전지가 이제 바닥을 잡고 반등하는구나 이렇게 보고 이제부터는 조금 관심을 더 강하게 가지면서 그동안에 손실난 거 난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손실을 보전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뭐 포스코홀딩스 이런 것보다도 LG에너지 솔루션 좀 그래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뭐 에코프로비엠은 아직 그 추세 전환 못했습니다. 거래량은 터진 건 맞는데 추세가 아직 전환했다고 보기에는 조금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LG에너지 솔루션은 확실히 보이는데요. 추세 전환 못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표체염이 확실히 추세 전환을 했죠. 포스코 표체염은 벌써 이렇게 여기서 보면 추세 전환을 확실히 대량 거래 터지면서 추세 전환을 했습니다. 대량 거래 보이죠? 대량 거래 터지면서 장대 양봉으로 추세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예. 이런 것을 이제 추세 전환이는데 이럴 때 이제 두 가지가 되겠죠. 가다가 예, 일단 조정하고 간다든지 가다가 옆으로 횡보했다 간다든지 이렇게 조정을 하고 하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추가 매수해 보는 전략으로 가시면 그동안에 비싸게 산 사람들은 단가가 낮아지면서 올라가는 종목이 아직은 실적은 일러요.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워낙 많이 떨었으니까 저가 매수가 외인과 기관이 가담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동안에 걔네들도 지금 많이 기관이나 외국인 큰손들도 손실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오늘 쌍끌이 연기금까지 매수하는 걸 봐서는 좋은 일이 좀씩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여러분도 가담해서 그럴 때 수익을 키우는 거지. 이렇게 떨어지는데 자꾸 더 사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금이 고갈돼서 여러분들이 이걸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추세전환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죠. 추세전환 나오고 매수 들어가라. 저가 매수에 몰린 2차 전지주가 이제 오래간만에 반등을 하면서
에너지 솔루션 기관 외국인이 이제 주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에너지앤리소스, LG화학, 포스코홀딩스. 제일 많이 산 것이 에코프로비엠이고요. 그다음에 기관이 제일 많이 산 것은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 2차전지의 급등은 사실은 실적 악화와 인공지능 관련주 부상으로 그동안에 내리막길을 해서 업종 회복과 기대에 맞물려서 계속해서 떨어졌죠. 아마 지난 주말 그 테슬라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테슬라 볼까요? 테슬라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그치, 뭐, 꼭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갔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캐파가 좋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무료 방송에서 이미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게 뭐냐면, 이거 아니죠. 이건가요? 여기서 제가 알려준 게, 어떤가, 어디 갔냐? 예. 캐즘 도미노 불가피. 양극재 업계 제품 가격 반등에도 수익이 아직 먹구름이다. 그렇게 해서 아직 전구체 수입량이 감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재 업체는 양극재가 최근 반등세를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수출 가격도 그렇고 물량이 작년 12월에 물량 최저 수준으로 다시 이번에 돌아갔기 때문에 과연 연중 가장 최저의 수출량을 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광물 가격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리튬 가격이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리튬 가격이 계속 하락하다가 지금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이것이 아마 영향을 준것 같아요. 니켈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켈 가격은 반등하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리튬 가격이 최저를 바닥을 잡고 반등하는 모습이 이것이 아마 시장을 강하게 오늘 만들어준 게 아닌가. 그래서 2차 전지가 강한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이걸 대비해서 여러분들은 원자재의 상승 곡선 그것이 결국 수익으로 변환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배팅을 하는 것이 좋죠. 비리부터 사라고 난리치면 이런 기회가 올 때가 작년 뭐 3월에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3월에 사야 된다, 어쩐다, 이렇게 뭐 아우성 쳤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뭔가, 그죠? 가격의 상승, 이런 변동이 와야 돼요. 수익 개선 가능성. 보여야 한다. 이때 우리는 매수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해갔죠? 이렇게 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대하면서 짧게나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요? 좋아요, 구독은 저의 사랑이니까 여러분의 좋은 내용이었다면 많은 눌러주시기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